안녕하세요. 리버스쿨 레벨 3 리눅스 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보안 프로젝트 서준석입니다. 자, 강의 주제는 주제랑 마찬가지로 제목, 과정 제목과 마찬가지로 리버스쿨 레벨 3고요. 중급 리눅스 편입니다. 물론 윈도우 편도 따로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레벨 3는 중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지식들은 전제를 하고 베이스로 깔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조금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중급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제가 이제 기본으로 깔고 하는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정의 목표는 특이하게 모바일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 왜 갑자기 리눅스를 얘기를 하다가 모바일을 얘기를 하느냐? 그 뒤에, 이제 뒤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보면 다 리눅스 혹은 유닉스를 그 기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분석을 굳이 잡은 이유는,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서버로도 사용을 하고, 실제 이제 뭐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운영을 하고,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분석하는 접근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리눅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허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시스템 해킹을 한다, 뭐 혹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어떤 뭐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뭐 혹은 리눅스를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운영 체제를 공부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크게 접근하기가 좀 이제 생소하고 좀 활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좀 구상을 할 때, 레벨 3 리눅스 편에는 뭘 담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어차피 모바일 시스템이라는 것도 운영체제를 기반을, 뭐 리눅스 또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항상 있고 항상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모바일 시스템을 리버싱하는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리눅스의 고급 기법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과정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큰 이유는 없어요. 접근성이에요. 점유율도 높고, 그 다음 접근성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iOS, 아이폰류를 리버싱을 하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좀 제약사항이 되는 게, 에뮬레이터가 안드로이드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드로이드라는 거를 큰 이 핵심 운영체제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들으실 때, 이 과정은 뭐 모바일 분석 방법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이 안드로이드를 마스터하는, 뭐 안드로이드를 리버싱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제 강의를 몇 개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 이 모바일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눅스를 탑재한 모든 어떤 다양한 시스템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입문, 그 다음 앱 분석, 그 다음 트래픽 분석, 라이브러리 분석, 심화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입문에는 말 그대로 모바일이 뭐고, 모바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말하는 앱, 우리가 이제 일반 데스크탑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앱 분석을 합니다. 앱 분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앱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분석을 하고요. 난독화라는, 앱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난독화 기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로 트래픽 분석. 사실
앱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도 앱 분석 영역 안에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앱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보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뭐 혹은 우리가 전체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돌아갈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리버싱할 수 있을지를 조금 이제 개념적인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고자 따로 하나의 파트로 뺐어요. 단순한 트래픽 분석뿐만 아니라 뭐 SSL, 뭐 인증서, 뭐 보안 통신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라이브러리 제작 및 분석.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생각하셔야 될 게, 일반 우리 레벨 2에서도 공유 라이브러리, 리눅스 공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레벨 3에서 다른 이유는 사실 동일한 맥락이긴 하나, 우리가 단순하게 리눅스라는 것 하나만 쓸 때와 그 리눅스와 또그 리눅스를 기저로 하고 그 위에 뭐 다양한 미드웨어라든가 운영체제를 또 얹어서 쓸때 라이브러리가 또 다르게 사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 기본적인 리눅스 공유 라이브러리보다 한 단계 더좀 진화됐다고 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복잡한 내용들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후킹 기법이라는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메모리 보호 기법, 뭐 루팅이라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사실 루팅이라고 해서 뭐 직접 우리가 루팅하는 코드를 짜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루팅이라는 게 우리가 시스템의 어느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뭐 단순하게 앱에서 루팅 탐지를 하는 것을 그게 우회를 하고 뭐 찾아낸 그런 관점을 좀더 넘어서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나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언제나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